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독립운동 가운데 가장 명예롭고 떳떳한 그런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독립 이후에는 대구의 학생들이 228 운동으로 4.19를 촉발한 아주 명예로운 곳입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 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뛰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대구 경북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었습니다. 구미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전자, 전기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대구 경북에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구 경북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GRDP, 1인당 GRDP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들의 유출, 기업들의 유출 등이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만 대구 경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이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님과 제가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에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처지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과연 더 나아졌는가 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고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김관용 지사님과 제가 했었던 전국적인 균형 발전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동서 화합을 위한 여러 협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노벨상 기념관 부근에 경북 도민의 숲이 조성되고 또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주변에 전남 도민의 숲이 조성되고 영주 사과와 나주 배를 같은 상자에 넣어서 농산품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홍동백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 10개 가까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 후임 지사님들이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발전을 하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자랑스럽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에 관해서는 마침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 경북에 배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추가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거의 문제는 산업단지 주변에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의 교육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살리고 이것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지방에 갔을 때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좀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현재는
그 혁신도시가 있는 그 지방 대학 출신을 30%를 목표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들을 더 얹어서 50%까지를 지방대학으로 채우는,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우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하는 것은 그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균형발전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런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 지방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들이 그 중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시험 성적이 아닌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계시는데 그 기관장들이 매우 만족하고 능력 있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30% 조금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약간 늘리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입학한 학생 그 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기회 공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생각하고요. 그 비율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해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이라는 것은 더 낙후된 곳에 가는 곳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510만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그 통합 전과 후의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특히 해당 기초자치단체 장과 주민들의 결단으로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큰 매듭을 푼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 총리실의 중재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구 경북과 주민들의 결단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중앙당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통합물 관리, 이것 또한 제가 총리 시절에 MOU를 체결했던 문제입니다만 속도를 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대구는 물산업과 의료산업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등등 의욕적인 신산업을 오래전부터 구성하고 계십니다. 권영진 시장님의 해안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광주와 연결되는 이른바 달빛 고속도로 그렇게 돼 있는가 이름이? 달빛동맹. 달빛동맹의 그 고속도로 이름은? 예. 다른 좀 어색한 이름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달빛으로 내륙철, 기억합니다. 내륙철도. 예, 그 다음에 그것뿐만 내륙철. 아니라 고속도로는 개통이 돼가지고 사랑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와 광주를 KTX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엑스포선 네. 수성구청역과 이샤폴리스
네를 연결하는 지상을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대구의 시내 지상열차가 명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구의 멋진 곳을 다 구경할 수 있는 아주 명물인데 네, 그 구간 예타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그 전과 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북은 점촌 안동간 중부 내륙선 그리고 영일만을 관통하는 영일만 대교 네, 굉장히 오래된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꼭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이건 꼭 좀 저의 부탁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구 경북 추가 설치 저희가 꼭 챙기겠고요. 저희가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부울경도 저희 원내가 좀 취약한 편이고요. 강원도도 취약한 편인데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협력의원 제도를 곧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은데요. 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 그 지역위원회에 그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애로를 책임지고 협력해드리는 의원들을 할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할 적에는 연고가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이 의령 출신이던가요? 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옛날 고향을 돕겠다는 의원들 계십니다. 우리 신동근 최고위원은 하동? 네. 이런 식으로 연고지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위원회가 제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진 위원장은, 누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현지의 제안을 우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겠고요. 그런 협력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대구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위원회를, 물론 현지의 우리 원내 위원장님들도 당연한 멤버로 참여하시겠습니다만, 그 협력의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실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